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이제 이 녹화를 찍는 시점은 2019년 4월 16일. 4월 16일이고요. 제가 이제 상하이에 갔다 온 시점에 PC 부품들이 또 가격대가 좀 변동이 됐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이제 그 가격대의 그런 밸런스, 가격대의 밸런스를 일단은 한번 생각해서 맞춰보는 그 견적을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최저가부터 시작할 거예요. 최저가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래. 케이스는 일단은 제가 쓰고 싶은 걸 통일을 한 상태에서 그 케이스 가격은 여러분들이 어떤 케이스를 고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케이스는 그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CPU에서 제일 싼 거, 인텔에요. 이제 인텔의 이제 뭐냐? 펜티엄 골드 셀러론 막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사실 정말 추천하지 않아요. 왜 이거를 추천을 안 하냐면요. 자, 여기 인텔 셀러론 인텔 셀러론 프로세서들 이것들은요. 2코어 2스레드예요. 2코어 2스레드는 제가 여기서 추천을 하지 않고 그거를 쓰려면 사실 AMD의 그 에슬론 이거 2코어 4스레드 그거를 사실 쓰시면 되는데 굳이 뭐냐 그렇게까지 낮은 프로세서를 쓰실 거면 네 그러면 이제 인텔 거는 H310 그리고 AMD는 A320인가? 하여간 그런 거를 좀 쓰셔도 되는데 일단은 그거는 견적에 넣지 않을 생각이에요. 왜냐면 요즘 2코어짜리로 쓸만한 것들이 뭐가 딱히 없거든요. 그래서 AMD 2200G가 가장 최저가 모델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저가로 쓰고 싶으면 이 A320을 쓰시면 되는데, 만약에 AMD의 2200G로 오버클럭을 하실 거면요, 잠깐만요. 왜 이래? 다시 싹다 지울게요. AMD 2200G로 오버클럭을 하실 분들은 A320이 아닌 B450 메인보드를 쓰시는 거를 권장을 드릴게요. B450 정도면 어느 정도 오버클럭을 해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A320. 그래서 MSI에서 이거를 쓰면 물론 이러면 이제 최저가의 그런 가격이 나올 수 있죠. 그리고 보통 이런 거 쓰는 분들은 4기가 두 개, 8기가 듀얼 채널 구성을 하고 2200G 쓰는 사람들은 그래픽 카드를 안 쓰죠. 그리고 이분들은 SSD는 그냥 내장형. 이런 싼 거, 마이크론 이런 거 쓰셔도 되고, 아니면 860 에보 있죠? 이거 많이 싸졌어요. 860 에보. 그냥 이거 끼세요.
삼성 860 에보 그냥 이거로 하고 하드 안 넣을게요. 그리고 파워는 500 와트. 파워는 500 와트. 그래서 이걸로 하면 세팅 끝났어요. 2200G A320. 이걸로 하면 35만원대가 나와요. 만약에 여기서 나는 메인보드만 조금 만일에 대비해서 좀 좋은 걸로 바꾸고 싶다 하면 그 B450을 쓰세요. 그럴 때는 이제 B450을 쓰는데 B450 박격포. 한이 정도 쓰시면 그럼 이제 40만원은 조금 넘어요. 그래서 쓰시는 걸 권장하고, 만약에 뭐 나는 여기에다 그래픽 카드만 더 얹어서 게임을 하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래픽 카드가 그 CPU하고 밸런스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게임의 그래픽을 출력하는 데는 그래픽 카드가 중요한데, 게임의 성능은 사실 CPU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 AMD의 2200G로는 솔직히 게임용을 추천하진 않아요. 자, 게임용 추천하진 않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인텔의 i3 프로세서가 있는데요. 인텔의 i3 8세대가요. 지금 현재 그이 정품 프로세서들은 이제 판매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인텔의 i3 8세대는 제가, 그러니까 i3가 9세대가 안 나왔거든요. 인텔의 i3 프로세서는 제가 이 가격 견적대를 측정을 하지 않을게요. 이제 벌크 아니면 병행 수입밖에 없어서 제가 이쪽에 있어서는 좀 이야기를 안 드리는 걸로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그 AMD 여기서 조금 가격대를 올리고 봅시다. 이 40만원대 초반에서 여기서 그 2200G보다 좀 좋은 거 쓰고 싶다 그러면 2400G를 꽂으시면 48만원대가 나와요. 그래서 2400G까지 쓰시는 분들은 보통 그래픽 카드를 안 쓰세요. 보통 그래픽 카드 안 쓰시는데, 보통 여기까지는 이 정도 성능으로 쓰세요. 근데 나는 여기서 굳이 그래픽 카드를 달고 싶어요. 그리고 2400G가 4코어 8스레드이기 때문에 이 정도 프로세서를 쓰실 분들은요, 보통 그런 사무용 치고는 좀그 고급이거든요, 이게. 동작 속도가 3.6기가헤르츠 나대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좀 뭔가 많이 깔고 싶다, 좀 뭔가 많이 깔고 싶으시면요, 그 뭐냐 860 에보,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SSD에서 960은 없네. 자, 960이 없으면요, 860으로요, 이분들은 뭐, 500기가를 끼고 싶으시면 500기가를 뭐더 끼시면 50만원 조금 넘어가긴 하는데, 뭐, 더 필요하시면, 뭐, 그래, SSD, HDD, 이런 거는 그 본인 취향에 따라서 뭐, 끼시면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일단 250기가를 넣도록 하겠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만약에 나는 정말로 그래픽 카드를 끼고 싶다 하면요, 지금 GTX 1060이 이제 거의 이제 단종 상태로 돼가고 있어요. 그리고 GTX 1050도 이제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GTX 1660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GTX 1660, 굳이 나는 그래픽 카드를 끼고 싶다
이분들은 여기다가 GTX 1660 그냥 싼거 벤투스 하나 이거 끼면 이제 70만원대가 되는데, 솔직히 이게 그 2400G가 GTX 1660하고 그 밸런스가 맞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이번 세대 나온 그래픽 카드 중에 제일 싼게 이게 1660이거든요, 딱. 그래서 그냥 한번 꽂아 드린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50만 원 미만대의 그 가격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부터는 조금 사양이 올라가요. 이제부터는 사양이 올라가는데, 파워는 여전히 500W면 충분히 그 감당을 하실 수가 있고, B450에 그 B450M 으로 그냥 네, 끼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앞으로 이번 그 이제 50만 원을 넘어가는 그런 뉴부터는 이제 램이 16기가로 올라가요. 램이 16기가로 올라가고, 여기 2600X, 2600X를 끼시면 네, 61만원대가 나오는데, 이제 AMD의 2600X는 그래픽 카드가 필요하죠. 근데 이제 2600X, 2400G나 2600 걔는 GTX 1660딱 끼면 맞는데, 그 2600X에는 1660 Ti 를 꽂아드리는 걸 추천을 해요. 근데 이러면 이제 가격대가 좀 많이 올라가죠. 그 가격대가 많이 올라가고 이제 96만원대가 돼요. 자, 왜냐면 솔직히 그거예요. 이제 그 나는 어느 정도의 게임도 즐기는 그런 약간 가정용 성능의 프로세서를 원한다 하면 AMD에서는 그 2600대부터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인텔에서는 i5급부터 쓰셔야 돼요. 그래서 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요쯤 때부터는요, 이제 SSD를요, 그 뭐냐, SATA식이 아닌 M.2를 쓰시는 거를 권장을 해요. M.2 쓰시는 거면, 네, 지금 이제 970 에보 플러스가 그딱 11만원, 250기가가 이게 나와 있는데, 딱 이게 100만원대예요. 2600X에 B450에 그램 16기가에 1660Ti에 네, M.2 이렇게 맞추면 이게 딱 102만원대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i5로 가실 분들은 이제 메인보드를 B360에다가 그 박격포가 있고, 박격포 티타늄이 있고, 그 게이밍 프롬 카본이 있어요. 뭐 알아서 끼시는데, 저는 게이밍 프롬 카본을 낄게요. 여기까지가 79만원대예요. 그래서 그 이제 9400F는 그 그래픽 카드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그래픽 카드를 껴드린 거고, 그 쿨러는 기쿨이에요. 쿨러는 기쿨이 있는데, 제가 i5부터는 기쿨을 안쓸 거예요. 깻맥 하나 깔아 드릴게요. 자, 깻맥 꽂으면 그 이제 100만 원 조금 넘어가죠. 그 9400F부터. 자, 그리고 이 9400F보다 좀더 좋은 걸 쓰고 싶다, 그러면 9600K 가셔야죠. 근데 이제 9400F면 이게 문제가 안 되는데, 이 뭐냐, 9600K
이게 32만 원대인데 이거를 굳이 오버클럭을 해가지고 좀그 그러니까 나는 오버클럭 이런 거 정말 그할줄 모른다 그러면 그냥 9600K 사시는 건데 그 i5 8세대 아직 이거 현역이거든요. 그 근데 8600K가 벌크밖에 없어요. 벌크밖에 없고 8600K가 수율은 조금 뭐잘 나온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일단은 그 순정 기준으로 9600K. 자, 기쿨이 없기 때문에 9600K에는 제가 쿨러를 따로 달아드렸어요. 그리고 그 9600K에다 1660Ti를 끼면 114만원, 115만원대가 나오는데, 솔직히 9600K에다가는 RTX 2060을 껴도 괜찮아요. 왜냐면, RTX 60까지가, RTX 2060까지가, 이 9600K에서는, 그래픽카드 로드율 최대로 뽑아낼 수 있는 딱그 점이거든요. 이게 한 125만원대예요. 자, 그렇고,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 이제 2700X. 2700X 같은 경우는 B450 버전을 쓸 거냐, 아니면 X470 버전을 쓸 거냐, 그걸로 나뉘어요. 이거를 쓰고, 이제 2700X 이거를 끌게요. 이 정도도 굉장히 좋은데, 램은 이제 시금치를 안쓸 거예요. 램은 시금치를 안 쓰고, 그냥 적당하게, 적당하게 수율을 보고, 그냥 적당하게 보시고, 뭐냐, 골드냐, 실버냐, 뭐, 이런 거, 뭐, 쓰고 싶으신 거, 그냥 여러분들이 쓰세요. 그리고, 이게 꽤 성능이 좋은 편이에요. 이걸로 깰게요, 16기가. 그러면, 그래도, 아, 이거 바꿔줘야 돼. 2700X부터는요, 파워를 600으로 올릴게요. 여기서 이제 600으로 올라가. 그래도 150만원이 안 돼요. 2700X에, B450에, 램 16기가 끼고, 지스킬로 바꿨는데도. 근데, 보통 이분들부터는 하드를 넣어요. 사태를 하나 넣어드릴게요. 그건 160만원대예요. 그리고 보통 이분들부터는 그리고 이제 M.2도 250기가가 아닌 500기가 에보 플러스 이걸로 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이제 카드 최저가 계산하면 170만 원 정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2700X는 기쿨이 있으니까 일단 기쿨을 믿어보도록 할게요. 자, B450이면 기쿨 써도 돼요. 그리고 근데 이제 이거를 X470으로 바꿔볼게요. X470으로 바꿔보고, X470에서 제일 좋은 거, 게이밍 프로 카본. 게이밍 프로 카본. 이게, 까지 하면 이제, 170만원대고, 이 RTX 2060에서 2070으로 바꾸면, 2070까지는 좀 괜찮다고 봐요. 뽑아낼 수 있어요. 대신에 벤투스 꽂으면. 그래도 187만원대다. 2070이면. 그래도 170만원대예요. 자, 여기까지 했고,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여기다가 좀더 좋은 성능을 뽑고 싶으면 제가 일체형 수냉 쿨러를 달아드릴게요. 한번 컷웨어로 바꿔볼게요. 그 컷웨어의 일체형 수냉 쿨러 해가지고 그 이런 RGB 일체형 수냉 쿨러 막 그런 게 있어요. 그 일체형 수냉 쿨러 뭐냐 자기 규격에 맞는 거그 골라서 끼우시면 되고요. 하여간 저는 일체형 수냉 쿨러 해도 200만 원대 초반이야. 자, 이제부터 일체형 수냉 갈게요. 일단은 여기 있는 거 16, 램 16기가 이런 거안 건드리고 갈게요. 그 2700X면 그리고 600W까지 괜찮은데 일단은 이제 i7을 갈 거예요. i7부터는요. 메인보드가 이제 G390으로 가요. G390에서 한좀 쓸만한 게 게이밍 프로 카본 AC로 갈게요. 이게 좀 괜찮은 거고 그 i7 9세대인데 9700K가 있고 9700KF가 있어요. 지금 근데 되게 웃긴 건 KF가 더 비싸다. KF가 더 비싸서 그냥 내장 그래픽 포함되어 있는 9700K를 여기다 견적을 꽂아버리시면 그러면 이제 RTX 2070으로 갈 경우하고 2080으로 갈 경우 2070일 경우에는 근데 일단은 이때부터는 그 이제 마이크로닉스 정도는 안 되고 그이 골드 효율 네한 그냥 여유 있게 850W로 그냥 껴서 갈게요. 그러면 이제 i7 시키면 네 쿨러 일체형 수냉을 달았기 때문에 조금 비싸서 그렇지 그 260만 원대예요. 자, 그리고 이제 9900K인데 9900K 를 쓰시고 그 9900K가 그러니까 그래도 조금은 더 비싸요. 그 뭐냐 9700K가 62만원대 그리고 9900K가 75만원대 그걸로 일단은 좀 비싸고 그리고 뭐냐 게이밍 G390 프로 카본을 쓸 경우는 여기서 이 가격이 되는데 여기서 G390 조금 그 게이밍 프로 카본보다 한 단계 좋은 게 이제 에이스가 있어요. 네, 프로 카본보다 조금 더 좋은 게그 이제 에이스가 있고 이러면 270만 원, 280만 원대까지 갈수 있는 그 사양이에요. 자, 그리고 자 여기에다가요 그래픽 카드를 RTX 2080으로 올려볼게요. RTX 2080으로 올려보면 보통 i7 쓰는 분들은 벤투스 정도 쓰는 것 같아요. 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 이 정도 꽂으시면 충분히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300만 원대가 넘어가죠. i9 9900K에다가 뭐
아, 그 메인보드는 G300 에이스 아니고 꼭뭐 프로 카본 뭐 이런 거 하셔도 돼요. 이게 300만 원대 초반이야. 근데 이제 만약에 이거를요, G390을 그 G390을 뭐냐, 제일 비싼 거 기가와이트 거 겁나 비싸고, 그 다음에 비싼 게 갓나이크예요. 에이소스에서는 제일 비싼 건 막시무스고요. 그래서 이게 350만 원대다. 근데 만약에 이거를 RTX 2080 Ti로 바꾼다. Ti로 바꿀 경우는 네, 트라이프로저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트라이프로저로 가게 되면 이제 400만대가 넘어가요. 갓나이크가 이렇게 되고요. 네. 자, 그러면 오늘도 변함없이 하고 싶은 그런 그 최고 사양의 견적을 한번 맞춰보는 걸로 하겠어요. 최고 사양의 견적. 현재 CPU에서 제일 비싼 게 AMD 라이젠 스레드리퍼의 2990WX이고요. 그래서 메인보드 중에서 X399 제일 비싼 거 중에서 하나가 바로 이 네, 크리에이션. 그리고 이제 램 같은 경우 램은 이제 풀뱅크를 껴야죠. 패키지 8개짜리 패키지 8개짜리 중에서 그 제일 성능 좋아 보이는 것 중에서 RGB까지 뿅 이렇게 하고 어마어마한 가격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래픽 카드 타이탄 RTX가 지금 일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진짜 최고가 도전하는 거예요. 계속 최고가는. 그리고 여기 디스크 타입은요, PCI E카드로 해가지고, PCI E카드에는 일단 시스템을 까는 거예요. 자, 일단 시스템을 깔고, 그리고 NVMe에서는 그, 현재 2테라가 제일 비싼 거죠. 현재는 2테라가 제일 비싼데, 그러면 디스크 용량 2테라. 그러면 일단은 현재 이게 제일 비싸다는 거. 그래서 이거는 프로그램 설치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HDD. 이제 HDD를 깔 건데, HDD는 그 HDD는 제일 비싼 거. HDD 중에서 제품 분류, PC용 HDD로만 고르고 높은 가격. 자, 14테라 하나 달고, 그다음에 케이스. 케이스는 사실 리안이 가야죠. 이럴 때는. 오. 일체형 말고 서멀테이크 그 리안니 그 쿨러마스터 강화유리 그 일단은 리안니가 커스텀 정리하기는 굉장히 그 좋은 거기는 해요. 그래서 제조사는 리안니로 갈게요. 제조사는 리안니 그리고 제일 비싼 거그 정리하기 편한 거는 저거 이건데 리안니는 애초에
그 빅타워를 준비하는 회사여 가지고. 자, 어쨌든 그다음에 이제 파워. 파워는 티타늄. 티타늄에서 제일 비싼 거 커세요. 이거 이렇게 꽂고요. 자, 근데 여기까지 구성이 1,300만 원이에요. 그 여기까지 구성이 1,3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그 ODD 빼고 키보드도 같이 갈 거예요. 그 키보드는 유선, 그리고 기계식, 그리고 키보드 형태, 부가 기능 없고 제일 높은 가격 순으로. 그리고 키보드 일반으로 좀 범위를 줄이고. 근데 키보드 마우스는 개취가 할게요. 갈축으로 한번 줄여봐야 되겠다. 갈축. 갈축에서 제일 비싼 거. 제가 갈축을 쓰는 이유는요, 그 갈축이 그 뭐냐 게임에서 뭐냐 그더 좋은 그 컨트롤 많이 할수 있게끔 해주는 뭐 그거라고 하네요. 자, 마우스. 마우스는요, 마우스, 유선, 그리고 이제 제일 비싼 거 골라야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스위치가 있나? 그러면 마우스는 어차피 개취니까. 마우스는 로지텍 말고. 네, 이걸로 갈게요. 이걸로 가고. 그리고 사운드 카드. 사운드 카드는 그 일단 PCI를 껴놨으니까. 근데 PCI를 이미 옵테인을 껴버렸죠. 그래서 이거를 낄 수밖에 없네요. 그리고 애초에 PC용 마이크, 그리고 제일 비싼 거 사이렌 엘리트, 그리고 모니터 화면 비율 32대 9, 32대 9에서 그 다음에 모니터도 사실 개취 갈 거예요. 모니터도 이거 하나 개취. 그리고 어우, 그 다음에 쿨러 냉각 방식 순행이고. 자, 커스텀 수냉에서 겁나 비싼 거. 근데 사실 이것도 개취 들어갈게요. 왜냐면 캡처를 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안 해도 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거세 어디 갔니? 자, 여기에서 일체형 수냉쿨러, 네, 비싼 거 하나 갖고 가도록 하세요. 그렇고, 일단 여기까지가 1,500만 원대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써야 될게또 뭐가 있냐면요. 캡처보드가 필요할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캡처보드가 필요한 거면요. 리더기. 컨트롤러. 공유기. 리더기인가? 이건 아닌 것 같고. 일단은 영상. 아, 이거네. 라이브 미디어 4K. 라이브 게이머 4K를 깔고, 그 다음에 이제, 로지텍 브리오가 있죠. 그리고, 해외 구매 말고, 정식 구매로, PC 캠. 에서, 제조사, 로지텍. 로지텍으로 맞추고. 그러면 이제 브리오 가야죠. 근데 브리오가 여기에 안 보이네? 브리오가 있어야 되는데. 네, 정품. 자. 그리고 프린터, 갑기. 프린터는 삼성이죠. 프린터는 삼성이고, 복합기. 그리고 레이저 복합기. 그리고 컬러 되는 거. 자. 컬러 되는 것 중에 한번 최고 가격의 도전. 일단은 여기까지가 1,700만 원대예요. 그리고 외장 하드 개 비싸서 안쓸 거고 나스 하드 미포함이죠.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산게 1,700만 원대예요. 1,700만 원대에 커스텀 수냉까지 하면 여기 한 200만 원 정도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 1,700만 원대 꿈의 견적을 해봤고요. 당연한 얘기지만 저는 여기 있는 것들을 이제 다 버리고 제가 현실적으로 살수 있는 그걸로 이제 범위를 바꾸도록 할게요. 자, 한번. 자, 현실적으로. 자, 그러면 이제 일단은 9900K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현실적으로. 근데 일단은요, 게임만 하실 거면 솔직히 i5 가셔도 돼요. i5나 i7. 그렇구요.
MSI의 메인보드 한 엣지 말고 에이스 정도는 필요할 것 같아요. 뭐 에이스가 안 되면 이제 프로 카본으로 가든가. 그리고 G스킬에서 패키지 두 개짜리 그16 곱하기 2 32를 가도록 할 건데 이게 더 좋은 거네요. 더 좋은 거 없죠? 자, 그렇고 그래픽 카드. 그래픽 카드는 RTX 2080 Ti를 끼우고 싶은데, 근데 현실은 안 되니까 현실은 2070으로 내릴게요. 현실로는 2070으로 내려서 MSI의 벤투스를 가도록 하겠다. 네. 뭐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SSD. SSD는요. 일단은 저는 그 인텔의 옵테인 메모리 이거 280기가짜리 하나 끼고 그다음에 그 이제 M.2 M.2 NVMe 방식을 좀 찾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500기가짜리를 하나를 더 넣을 거예요. 500기가짜리를 하나 넣어가지고 아니다. 테라바이트를 써야 되나?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HDD를 4테라 넣고 어차피 죽을 때까지 14기가 다안 쓰고요. 그 다음에 케이스는 뭐 어쩌겠어요. 제가 쓰던 거 가야지. 내가 쓰던 거 가야지. 어쩌겠어요. 내가 평소에 쓰던 케이스가 있는데. 이럴 땐 제조사. 이거.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파워. 파워는 골드 효율. 이거 850. 자, 그리고 쿨러는 일체형 수냉이 써야 되겠죠? 냉각 방식, 수냉, 제조사, 그 NGXT를 간 적도 있는데 현재는 저는 커세어로 고르고 있어요. 현재는 커세어로 고르고 있고 그러면 이제 두 개짜리 써도 되고 세 개짜리 써도 되고. 자, 여기까지가 이제 300만 원대가 넘는데 이제 여기서 좀 거품을 좀몇개 빼보면 이거 빼고 이거 빼고 SSD를 그 NVMe로 가는데 그 뭐냐 에보 플러스 500기가 정도로 넣겠죠. 옵테인 메모리는 제가 나중에 뭐쓸 일이 있으면 쓰는 거고 그 이제 나머지는 예. 뭐 그렇다고 생각해요. 한 278만 원대. 근데 이제 여기서 좀더 내가 사양을 내리고 싶다. 이거는 그 9900K 기준으로 그 280만 원 정도가 나온다고 보시고요. 그리고 X470
아, 안 골랐다. X470, 그리고 MSI, 제일 비싼 거, 그리고 CPU가 그나마 좀 부담이 덜해요. 2700X. 그렇게 되면 220만 원대로 이 끊어서 갈수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좀더 업그레이드 하고 싶으면 뭐 그래픽 카드를 업그레이드를 하거나 그 메인보드를 그 뭐냐 좀더 업그레이드 하거나 뭐 메인보드는 이게 최상이고요. 아 아니면 이제 법적으로 서울로 돌아가니까 뭐 한국에 돌아가니까 문제가 없으니까 그걸로 뭐 네, 하셔도 될것 같은. 뭐 어쨌든 그래서 최고 견적가까지 따져봤고 한 현실 견적대까지 따져봤는데 아 진짜 최고 견적가가 1600만 원, 1700만 원 그 삼국지 최고의 스포츠카 적토마 그거를 탔다는 거는 굉장히 뭐 그런 그 사촌 동생이 부럽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요즘은 이런 가격이 이 정도로 바뀌고 있다라는 정도로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